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였는데요. 봄비가 내리고 농사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인데 실제 날씨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초여름 같았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책으로도 가려보고 양산도 쓰고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봅니다. 한여름에나 볼 법한 손선풍기도 등장했습니다. 옷차림은 벌써 여름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시원하게 여름 옷 꺼내가지고 입고 나왔어요. 더운데 아침에 너무 추워서 두껍니까? 근데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도심에는 때이른 더위에 이렇게 인공 코코나 분수를 서둘러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경북 영천의 기온은 32.5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광주 30.2도, 대구 29.9도 등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 평년보다 5에서 9도가량 기온이 높았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약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풍이나 또는 남서풍이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때이른 무더위 속에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도 나쁨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북부 남부권은 이틀째, 충북 청주에는 올해 처음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공기 중 유해물질이 강한 햇빛을 만나 발생하는 오존은 특수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된 찜통 더위에 미세먼지, 오존까지 불청객 3인방으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